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드밴스 1에서 나온 27인치 모니터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갑자기 화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보면 일단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노란색 불이 들어오긴 합니다. 깜빡이면서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뒤쪽에서 스피커 쪽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주기적으로 들리는데요. 일단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워보드를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콘덴서들이 많이 부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콘덴서 불량이겠죠? 일단은 콘덴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갈아보고 콘덴서를 갈아서 해결이 된다면은 의외로 쉽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콘덴서를 갈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은 또 다른 부품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같은 증상은 지금 전원이 딸리는 증상과 유사한 증상입니다. 일단은 전원이 켜지고 있고 지금 시그널도 불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전원을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스피커에서도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전체적으로 작동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콘덴서들만 교체를 하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일단 콘덴서부터 한번 갈고 다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보드만 따로 분리를 해서 지금 전원을 한번 연결해 봤는데요. 정상적으로 전원이 찍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전원이 켜졌기 때문에 휴즈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1차단에 데콘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303V 정도 나오네요. 지금 1차단 전원 데콘 전압은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증류 다이오드에도 별다른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자, 그럼 이쪽 2차단 출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5V, 여기 12V가 나와야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일단은 그라운드 시켜주시고, 자, 12V 단에 15.8V 정도 나오네요. 약간 높긴 하지만 일단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출력 전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압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만 그 전압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출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있다가 앞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오실로스코프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찍어 보셔도 되겠죠. 렌즈를 5V 10마이크로세컨드에 한번 놓고 찍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파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발진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2차 측에도 동일한 파형이 나온지를 보겠습니다. 2차 측은 곱하기 1을 하고 찍어 보셔야겠죠. 자, 보시게 되면 2차 측도 파형이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발진이나 트랜스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전압은 출력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전압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 콘덴서들이 있습니다. 1차단 콘덴서는 외관상으로 별 이상은 없는데요. 자, 2차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다가 부풀어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콘덴서들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콘덴서를 교체할 때에는 콘덴서가 어느 정도 수명이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모두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오래 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 콘덴서를 전체를 교체를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전압이 출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콘덴서들만 교체를 해주면은 별다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원을 분리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각종 능동 소자들을 한 번씩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만 순방향 전압이 나와야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방향 전압이 나오고 반대로 찍었을 때는 자,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흐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수동 소자들, 그러니까 콘덴서의 영향이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순방향 전압만 정상적으로 나와주면 뭐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다이오드가 불량이 되게 되면은 셔터 값이 나오기 때문에 뭐 순방향 전압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 정상적인 다이오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능동 소자들이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콘덴서들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가 1000 마이크로페러드짜리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680 마이크로페러드짜리입니다. 25V용 680 마이크로페러드인데요. 뭐 동일한 콘덴서를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콘덴서가 50V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볼트는 내압이 약간 높은 볼트를 사용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용량은 지켜서 동일하게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35V 470 마이크로페러드짜리 3개 이렇게 동일하게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전에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극성을 맞춰서 삽입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콘덴서 쪽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판 쪽에는 이렇게 빛금이 표시되어 있거나 이렇게 아래쪽에 금은 바 모양으로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어떤 방법은 틀릴지라도 마이너스 자리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680 마이크로페러스로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분리부터 하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